여기 실수 샤오미 밴드인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뭐 보셨던 건 알겠지만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정도에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거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웬일로 10년 동안 다니면서 처음으로 요런 걸 하나 주더라고요. 선물로 그 처음인데 아무튼 요렇게 구성품이 요렇게 생겼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박스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일단은 개봉을 해놨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요렇게 뭐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되어있는데 근데 영문이 아니라 중문으로 많이 여러 가지 쓰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샀냐? 한명은 뭐 여우미?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박스는 이런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USB 케이블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미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신할 수 있는 여기 본체예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그러니까 뭐 심박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심박수는 안 되고 뭐 만보계라든지 뭐 다양한 뭐 알림 기능을 사용했으면 요거를 이용해서 요 본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여기 이게 카메라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점점점이라고 있어가지고 점점점 세 개 LED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작동 표시 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어링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샤오미 MI라고 샤오미의 독특한 로고를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충전 케이블이에요. 이 충전 단자인데 충전 케이블은 충전 단자인데 요 단자를 이용해서 이 제품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전을 이용하시려고 그러시면 함께 구성된 구성품인 여기 보시면 USB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 가지고 잘 연결하기 힘든데요. 요렇게 단자 쪽에 여기 이쪽에 단자가 있거든요. 요거를 쏙 밀어 넣으셔 가지고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보이게끔 하시고 잠시만요. 시켜 드릴게요.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쏙 집어넣고 요렇게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뭐 USB 케이블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충전 스마트폰 충전기라든지 연결할 수가 있는데 저도 또 여기 보시면 샤오미 10600인가? 충전기 10400 충전기를 이용해서 제가 충전을 해볼 텐데 한번 지켜보면 어떻게 충전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연결하시면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죠. 요거는 총 3개가 전부 다 전멸이 그러니까 완전히 불빛이 다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충전이 된다는 뜻이니까 전부 다 3개가 되면은 빼셔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 빼셨으면 이제는 요거를 요 제품을 이제 저기 요 손목에 차야겠죠? 손목에 차시면 요 밴드가 있어야 되겠죠. 요 밴드를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요거를 이게 안쪽에 넣어야 돼요. 제가 또 폰을 들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은데요. 요렇게 안에 넣어서 요게 좀 약간 좀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힘을 줘서 넣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한 손으로도 안 될지는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다 넣어가지고 이 중간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손목에다가 차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뒤쪽에 보시면 이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고리 홈에다가 잘 끼시면은 자기 손목에 맞게끔 간격을 조절하셔서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껴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끼는 건 뭐 간단한데 자, 들어가라. 자, 쉽게 껴봤습니다. 해보시면, 요렇게, 좀 약간 좀 싸구려 찍혀놨는데, 뭐, 이게 좀 약간, 뭐, LED창이 없어가지고 장점은, 배터리 소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장점이겠지만, 모니터링 기능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장점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냐면 그것도 장점이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앱이라든지 그걸 연동해가지고 진동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전화가 오면 그걸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홍신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가지고 페어링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뭐 간단하게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꼭 사용하기 위해서는 샤오미에 제공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을 여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시면 이렇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 어떻게 홈을 꼈는지 아까 제가 다 했던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든지 뭐 iOS 같은 경우에는 앱을 직접 받아서 설치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LED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게 확인되는지 요걸 보시고 스틱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나머지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따로 나중에 언제 포팅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입하실 분들은 뭐 제 리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시고 뭐 제품 구입하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나중에도 뭐 다른 제품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